네, 한미 연합 훈련 중에 동해상에서 추락한 해군 헬기 탑승자 3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해군은 어제 야간 수색 중에 기체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상영 기자, 사고 경위를 좀 알려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젯밤 9시 5분쯤입니다. 해군은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야간까지 수색 작업을 벌여 조금 전 헬기 잔해와 부유물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 지점은 헬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과 멀지 않은 강원도 양양 동방 52km 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링스 헬기는 야간 대잠 훈련을 위해 어제 저녁 8시 57분쯤 이스함인 서해 유성룡함에서 이륙했습니다. 이 8분 뒤인 9시 5분에 네 차례의 구조 신호를 보내고 연락이 끊겼고 이스함의 레이더에서도 소실됐습니다. 속초와 강릉 사이 바다로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사고 헬기에는 조종사를 비롯해 해군 대위 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은 현재 함정과 초계기 등을 동원해 이틀째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 역시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동해상 날씨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수색 결함이나 정비 불량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박상현입니다.